네, 오늘부터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됐죠.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백제문화에 깃든 상상의 동물인 용을 주제로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가족, 친구와 함께 상상의 동물 사전을 펼쳐보시면 어떨까요? 박선진 기자입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펼쳐져 있는 커다란 책. 백제시대의 용을 만나는 상상의 여정을 안내합니다. 마치 책장을 넘기듯 백제인들이 용을 상상해낸 과정을 소개한 전시품들을 지나오면 백제 25대왕, 무령왕의 화려한 칼이 등장합니다. 칼자루 끝에 달린 고리를 휘감은 정교한 두 마리의 용과 그 안에 장식된 용의 머리. 마찬가지로 두 마리의 용이 각각 새겨져 있는 왕비의 은팔찌 한 쌍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두 유물 사이에 놓인 책상에 유물 이름이 적힌 책을 올리자 나오는 영상은 눈으로는 관찰하기 어려운 유물의 용 문양을 세밀하게 드러냅니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열리는 상상의 동물사전 백제의 용 전시. 책 속에 들어온 듯 상상의 동물 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을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면 더 관람객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영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컨셉을 유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 등 용과 관련한 174점의 유물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상상과 현실이라는 두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백제 문화에 깃든 용을 소개합니다. 상상의 동물인 용을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활에 접목을 시켜서 숭배하고 또 용을 통해서 함께 생활하였는지 볼 수 있는. 특히 3부로 나눠 구성한 이번 전시는 12지 동물 중 유일한 상상의 동물인 용을 구현해낸 과정은 물론 백제뿐 아니라 중국과 신라 등 주변 국가가 생각한 용의 모습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백제의 용을 중심으로 백제 문화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내년 2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